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오늘은 뭐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만은 진짜 시골의 현실에 대해서 또 한번 예,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밭은 한 100여 평 정도 되는데 저희 어머님 소유로 돼 있는 밭인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상당히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예,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해서 저희 누님이 와서 지금 어머님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 밭을 한 10년 전부터 이제 농사를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못 지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밭을 다른 사람한테 지어 먹으라고 예, 남한테 이렇게 줬고 지금 이렇게 농사를 지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이 밭은 바짝 말라 있죠. 언덕에 풀들이 예, 이렇게 완전히 말라 있습니다. 완전히 말라 있는데 이걸 왜 말라 있느냐면은 지금 봄에 아무리 가물어도 이렇게 마르지는 않죠. 이 작물들은 뭐잘 자라고 있는데 이게 제초제를 뿌려서 그렇습니다. 제초제를 시골 사람들 좋아합니다. 풀만 보이면은 그거 이제 일일이 캐내기 싫으니까 예, 제초제를 뿌려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것처럼 예, 바짝 말라버립니다. 제초제가 상당히 위험하죠. 옛날에 저희들 시골에 그 농약 마시고 자살하시는 뭐 그런 사람들 그 살균제나 살충제 이런 거는 그 병원 가서 위에 처가면 다 살아납니다, 사람들이. 근데 제초제 마신 사람은 살아나시질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제초제는 그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 성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예, 이렇게 세포를 삼투압으로 터트려서 죽여버립니다. 예, 여기 제초제 안 뿌린 요 반대편 예, 또랑가 쪽에는 풀이 예, 이렇게 생생합니다. 예, 제초제 뿌린 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희 누님이 여기 농사 짓는 아주머니한테 올해부터는 마늘만 수확하고 농사를 짓지 마라. 왜냐하면은 이 농사 지으시는 아줌마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뭐 할머니 60대입니다. 60대 다 돼가는데 이 밭을 제초제를 완전히 오염을 시켜놨습니다. 뭐 고랑고랑 이런 데야 풀안난 이유가 있습니다. 제초제를 다 이렇게 뿌리니까. 그래서 저희 누님이 야, 이 사람 농사 짓다가는 우리 땅다 버리겠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농사를 짓지 마세요 하니까 상당히 서운해하더랍니다. 예, 서운해하는 것까지만 좋은데 예,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 깨끗하죠. 얼핏 보면 농사 상당히 참잘 짓는 것 같은데 이거 다 제초제로 뿌려서 이렇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저희 그 바로 집 앞에 텃밭입니다. 여기는 저희 어머님이 야채, 상추 이런 거 이제 심어 먹는 텃밭인데 그저 밭농사 도지 짓던 그 할망구가 여기 와서 어떤 테러를 저질렀냐면은 이게 쪽파밭이죠. 지금 쪽파밭이 쪽파가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풀도 다 말라 비틀어졌고 허옇게 지금 마르죠. 제초제를 여기다 셀 뿌렸습니다. 제초제를. 제초제 그거 뿌린지 모르고 먹었다가는 큰일 나죠. 저희 어머니도 이 야채를 하루 정도 드시고 지금 막 설사도 하고 상태가 상당히 몸이 안 좋으십니다. 물론 심정은 가지만은 물정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 야채에다가 예, 테러를 안갚음을 한 거죠. 왜 농사 못 짓게 하느냐, 예, 안갚음을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 지금 제초제 안 뿌린 곳은 깨끗하죠? 예, 깨끗합니다. 근데 여기 제초제 뿌린 곳은 예, 이렇게 지금 허옇게 지금 말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예. 이게 다 뿌린 게 아니고 군데군데 이렇게 뿌렸습니다. 군데군데. 예, 색깔이 완전히 뭐 누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희 누님이 텃밭에 나와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누군가 텃밭에 야채에다가 제초제 같은 걸 뿌린 것 같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저희 누님이 양파를 예, 뽑다가 제초제 친 거를 알고 다 여기 버려놨습니다. CCTV가 여기서 한 15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밭에서 CCTV가. 그래서 여기 다볼수 있죠. 그래서 이제 경찰한테 아, 그러면은 CCTV를 좀 확인해 달라. 근데 한 일주일 만에 돌아온 대답은 아무것도 없었다.
와, 이거 누군가 뿌린 건 확실한데 아무것도 없다. 예, 경찰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의의가 없어가지고, 아니, 무슨 경찰이 제대로 뭐 CCTV를 보기는 본 거냐. 솔직히 시골 경찰들 있지 않습니까? 이장하고 뭐 다 친구들 아닙니까? 그럼 뭐 괜히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 나면은 시끄러우니까 그냥 무마시키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제가 받은 것 같거든요. 경찰은 그러면 왜 이렇게 원인이 뭐냐 하니까 냉해랍니다. 냉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저도 시골에 잘 살지만 살았 지가 오래되지만은 유채꽃이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위에 꽃이 폈는데 물서리가 내리면 이 꽃이 시커멓게 마릅니다. 밑에 여기 고래 보시면은 지금 농약을 쳐가지고 풀들이 비실비실한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경찰은 그냥 냉해입니다. 냉해. 냉해랍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확실한 물증을 잡기 위해서 CCTV를 저희 고향집에 설치를 했습니다. 아, 얘가 스마트한 게 제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렌즈가 저를 따라와요. 예, 모션 감지 기능 해가지고, 예, 또 저를 보고 있죠. 예, 이걸 달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물증을 잡으면은 저는 정식적으로 경찰에 신고할 게 아니고 살인미수죄로 정식으로 고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CCTV를 달아서 물증을 확보하려고 지금 24시간 풀로 찍고 있습니다. 이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런 거는 이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 됩니다. 한국은 법적으로 홍군형을 내줘야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자기들 무법천지가 됩니다. 시골이. 지금 여기도 보면 예, 잡초들이 지금 부엽게 말라가고 있죠. 예, 말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추를 누님이 그러더라고. 전화 와가지고 야, 니 촌에 뭐 절대 상추 뽑아먹지 말아더라고. 왜요? 하니까 누군가 제초제 뿌린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 이 상추를 떼먹지를 못합니다. 지금 한참 상추가 부드럽고 맛있을 시기거든요. 경찰이 냉해를 입었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참 웃깁니다. 또 그 할망구가 잔머리 쓴다고 여기 우리 밭 근처에다가도 이렇게 살충제를 쳤습니다. 살충제를 쳐서 지금 이 잡초들을 다 죽여놨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냉해라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예, 그 우리 텃밭만 그렇게 마른 게 아니고 옆에 여기 잡초도 마른다는 거를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작전을 짠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초제를 확 뿌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라 있습니다. 그 제초제 뿌린 곳 바로 요 옆에 밭에 제초제 안 뿌렸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예, 이렇게 꽃이 바릇바릇하게 피어 있습니다. 예, 바로 한 2m 옆인데. 저건 제초제 안 뿌리고 냉해를 입었으면은 얘도 냉해를 입죠. 여기도 하우스지만은 비닐이 없어요.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예, 꽃도 잘 피고, 예? 이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푸르게 잘 자랍니까? 근데 참, 선 사람들 잔머리 쓴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우습습니다. 우스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원주택이나 시골 살이를 하실 때 반드시 이런 CCTV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웃 주민과 조금만 불화가 생기면은 이런 엄청난 일도 벌일 수 있는 사람들이 무서운 시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CCTV 설치하시고, 예, 저도 이거 물증 확실히 잡으면은 예, 정식적으로 고발을 할 겁니다. 예, 오늘 좋은 소식도 아닌데 이런 영상 올리게 돼서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